이거 어떻게 다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거 약간 컨치였나? 뭐지 이게? 아 진짜? 신이주 화장품 공장. 어머, 북한에서 내려왔나 봐. 진짜 맞아요. 대박. 대박.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셰프. 저건 또 어디서 왔어요? 어, 심지어 태국 말이야. 태국에서 왔지. 아까 그 치약도 북한에서 온 게 확실해. 태풍 오면은 바다가 좀 바닥이 뒤집어오고 저기 이쪽에서 많이 올 수 있는데, 아니면 당연히 그냥 사람들이 여기 거의 여름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캠핑할 때나 아니면 낚시할 때나 아니면 그냥 놀러 올 때나 그냥 쓰는 그냥 제품 다 쓰레기로 여기서 버리고 있는데, 여기 쓰레기통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진짜 지금 양심의 문제인데. 이거 말이 돼? 다 떠밀려서 오는 거야. 아, 예쁘다. 아, 진짜. 아, 욕하고 싶어. 뭐라고 욕하고 싶은데? 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볼까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쫓아왔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야. 아싸, 했다. 이제는 우리 이렇게 우리 세계가 이런 문제 있어요, 진짜. 몇 년 뒤 우리 인간들이 바다 못 들어가면 진짜 망했어, 제 생각엔. 아닌가? 그럼 망했다. 오케이, 가자. 아이고, 고생하셨다. 저렇게 멀리서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 자가야 전세야, 뭐야. 그림이 귀엽다. 그림 이쁘다. 진짜 하늘을 닮은 그림들이네요. 직업은 설치 미술. 빛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와, 집이 다르네. 인테리어가 진짜. 야, 드림하우스다, 정말. 미술관 같네. 오, 잘 나가는 작가. 여기 보시면은 상설건. 아, 이소룡. 팔도 있고, 오늘 크리스마스 날에 상둥이한테 이거 선물로 받았는데, 얘는 배트맨 쓰는 배트랭. 아니,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부수시면 갈까요? 통들이 다 뭐예요? 이거 다 거기 그 해변가에서 가지고 온 최하용품인데. 아, 이런 거 해변가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 현재 작품에 쓰는 재료인데, 네, 우선 24개 필요했고, 그리고 투명 것만 필요했으니까, 네, 이젠 다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저게 재료가 된다고? 어떤 작가가 막 이렇게 쓰레기 있을 때 그냥 안 씻고 다시 어디 자연에 넣으면은 사실 그렇게 자연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씻어야 돼요. 아, 갈까? 근데 진짜 재밌게 사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아요. 또 어딜 갈까? 또 무슨 일 할까? 이렇게 호시호에 자아내는 커플이네. 여기는 뭐야? 중진 사커예요. 아, 사커인데 네, 진짜 예뻐요. 이 장소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 생기냐면 여기 다른 세상 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보시면은 파도 생기고 좀 복잡한 사회는 느낌 생기긴 한데, 안쪽으로 보시면은 너무
좀 편한 느낌. 완전 이거 처음 봤을 때부터 진짜 예술 찾긴 장소 생각했습니다. 우와, 되게 매력 있네. 근데 진짜 예술가니까 다른 사람이랑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 had a dream when we were young. 바다에나 해변과 뭐 숲안에 아니면 산에 이렇게 자연에서 설치하는 거 랜드아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장소예요? 설치 미술 작품이요. 이게 조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이따가 밤될 때는 조명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제목이 모이다 옮겨놓다. 우리 인간들이 보통 바다에 어떤 거 옮겨놓고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로 이런 게. 네. 근데 이 통에 바다에 있는 거 모일 거예요. 인간 문제랑 자연 문제랑 이런 거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거 상상이 되는데 네. 좋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색다른 거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건전지를 저 안에서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따로따로? 네. 네. 밀크랩이다. 아, 아쿠아맨이네, 아쿠아맨. 그래도 아쿠아맨 닮았다. 오! 부품 24개를 바다에 놓았는데 조금 더 예술 찾기 있게 랜덤하게 볼 수 있게 지금 저 얘는 좀 왔다 갔다 있는 모습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제 손으로 좀 배치를 또 예술 찾긴 찾기로 해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 24시간 동안 우리 인간이 거기 그 바다에 쓰레기 버리고 있고 이제 내 힘으로 아니고 자연의 힘으로 제 작품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딱 예쁜 효과가 날 수 있게 밤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빨리 해줘라. 밤에 예쁘겠다. 아~ 그래서 결국은 자연 힘으로 바람 아니면 파도, 뭐 조류 자연 힘으로 작품이 계속 그냥 움직였어요. 아, 너무 멋있다. 아, 우선 기뻐요. 왜 기쁘냐면 아, 이거 제 첫 랜드아트 작품이고 뭐 상상대로 완한 효과 나왔으니까 아, 뭐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네, 기대하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면 네. 아, 이렇게 뭐 재활용품을 설치 미술 작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입지차에서 293회에 나왔던 미국인 제이라고 합니다. 아, 저렇게 살고 있어요. 아, 멋있어. 멋지어요. 우선 그때는 주문진에서 살고 있었고 설치 미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 앞으로도 설치 미술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그때랑 비교해보면은 제 인생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모델, 배우, 서핑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다, 내가 다 해보고 싶은 거야. 모델, 배우, 서핑 강사. 포기하세요. 아, 그리고 주문진 아니고 강원도 고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번 여름에 서핑 배우고 싶으신 생각 있으시면 여기로 오시고. 아, 좀 가야 되겠어요. 네, 갈게요, 제니라. 서핑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 삼포해변 유명하거든요 고성에서 그리고 여기 오늘은 날씨 별로 안 좋아해도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고성 바다 봅니다 벌써부터 예쁘다 저희 6월 초에 촬영한 건데 지금은 뭐 관광객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죠 지금 핫해요 이렇게 풍경이라고 할 게 지금 아, 제 인생 목표가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웃집차에서 보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아, 살고 계시면은 좋고 그리고 늘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